네, 여러분, 방금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가 4-2로 토트넘의 패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치님, 이 경기에서는 저는 물론 페널티 안에서의 경솔한 수비 두 번이 승부를 결정지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오늘 전체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갔는데 토트넘이 전반전에 왜 이렇게 좀 경기력이 꼬이게 된 걸까요? 일단 토트넘도 후방에서부터 골을 소유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에서 공을 만들어 나가면서 전방에 전진하기를 원하는 팀인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브라이튼의 어떤 수비 방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브라이튼이 원하는 대로 그게 통제가 되면서 본인들이 평소에 원하던 그런 형태와 매끄러운 빌드업을 잘 보이지 못했다. 네, 그게 조금 전반전에부터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갔던 핵심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브라이튼이 이 토트넘의 독특한 후방 빌드업에 정확한 맞춤 전술을 가지고 나왔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술판을 이용해서 토트넘은 어떤 식으로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려고 했고 거기에 브라이튼은 어떤 식으로 카운터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골킥에서부터 소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토트넘도 센터백이 좌우에 벌리고 이제 선수들을 가운데로 많이 좁혀놓죠. 풀백이 벌려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좀 좁혀선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가 아닌가요? 네, 토트넘 감독이 지금 올 시즌에 이제 계속 핫한 본인이 계속 밀고 있는 본인의 이제 어떤 형태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에 이제 근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형태를 만드는지는 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훈련을 참가하지 않는 이상 중앙에 많은 선수를 몰아놓고 이제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서 측면으로 볼을 전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중앙에 선수들이 쫓게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정확한 숏패스를 통해서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마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영환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풀백이 굉장히 중앙으로 좁게 섰을 때의 목적 두 가지는 중앙에 상대 선수들도 같이 몰아놓고 측면에 공간을 벌린 다음에 우리 윙어들이 조금 더 활약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중앙의 선수들이 간격을 오밀조밀하게 있으면서 NG 감독이 자랑하는 숏패스 플레이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해가 갑니다. 크게 후방의 토트넘 선수들은 좁힌 풀백과 미드필더까지 해서 골키퍼를 포함하면 이렇게 한 6명 정도가 일단 빌드업의 기본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상대 선수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요 정도 인원이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전방 압박에 4명을 투자했다고 해서 뭐 적게 투자를 한 건 절대 아니죠. 네, 이게 평균적인 수치고 그래서 보면은 빌드업을 하는 토트넘의 숫자는 6명, 골키퍼 포함 6명이 되고 상대 선수는 4명이 되면 토트넘의 선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형성이 6-4가 되는. 그렇죠. 네, 이게 일반적인 빌드업 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의 후방에서의 숫자 차이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 공을 소유한 팀은 두 개의 프리맨 선택지를 찾아갖고 이제 전진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요즘 이제 그런 팀들이 많아지면서 상대가 전방 압박에 한 명을 더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라이튼처럼요? 네, 그래서 브라이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한 명을 더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6-5로 플러스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공이 전개됐을 때 프리맨이 GK 한 명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중계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쪽 하프라인 근처의 형태는 솔직히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분석을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다 1-1로 견제를 하면서 골키퍼만 프리맨으로 놓는 형태를 아마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공간은 바로 이 측면 공간인데 토트넘이 어떤 이런 풀백을 미드필더로 집어넣어서 플레이하는 전술을 많이 쓰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나 아르테타의 아스날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은 맨시티 만약 이 형태에서 맨시티라면은 이 공간을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빠져나온 풀백의 자리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갑니다. 사람만 바뀔 뿐 그 위치에 존재하는 선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토트넘 감독에서의 이 전술에서는 이 공간을 미드필더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잘 안 나옵니다. 후방에서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공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난감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어떤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볼을 줬을 때 네. 상대가 등 뒤에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을 받는 형태로밖에 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형태는 볼을 받기 어려운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기 위해서 토트넘이 잘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원터치로 돌려놓고 네. 이거를 다시 받아갖고 풀어나오는 이런 게 이제 간혹 나오는 경기들이 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등 뒤에서 강한 압박이 오는 공을 발밑으로 오는 거를 소유해갖고 연기하기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센터백들도 이런 곳에 주다가 잘리게 되면 골대로 바로 실점 찬스가 실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패스를 준 데서도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정말 좋은 패스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은 어떤 형상이 많았냐면 패스가 한번 어딘가 가서 다시 골키퍼한테 왔을 때 이게 다 물려있다 보니까 전반전 내내 토트넘의 골키퍼가 선택을 한 대부분은 좌우 측면으로 롱킥을 때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은 상대가 이 킥을 때리길 제일 바라면서 그렇죠. 압박을 들어가는 거고 그 타이밍을 네,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방에서 소유를 하는 토트넘이 해야 하는 최후의 선택지를 최선으로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반전 내내 발생을 했던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그냥 저의 사견이지만 이게 계속 안 될 때는 네. 또 베이직하게 풀백들을 다시 정상적인 자리에 좀 올려서 변화를 시도한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맨체스터의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이런 사람들 감독들처럼 네. 이 측면에 또 다른 미드필더들이 빠져나온다든가 해서 다시 대응을 해서 상대가 준비해온 플랜에서 이땐 또 어떻게 우리가 저걸 압박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자꾸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토트넘의 경기는 이게 물론 감독의 철학을 고수한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너무 브라이튼이 준비한 대로 브라이튼이 고민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계속 했을 때 토트넘이 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았나. 브라이튼이 토트넘의 특징에 따라서 카운터를 준비해 왔으면 그 카운터의 카운터를 경기 중에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토트넘의 공격진들도 전반전 유효슈팅 0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 나쁜 흐름이 후반전까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뭐 늦은 시간에 두 골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했고 또 쫓기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네.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결국은 올려서서 경기를 할 때도 보면 네. 어차피 상대가 내려서진 상황에서도 네. 높은 지역에서 토트넘이 공을 소유했을 상황에서도 네. 들어온 풀백으로 인해서 상대가 좁혀진 것까지는 의도한 대로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우리가 선택지 자체가 네. 공을 가진 센터백 입장에서는 여기가 주기가 가장 쉬운 자리가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전반전 내내 보면 단조로웠던 이유가 센터백들에서 소유됐을 때 결국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와이드한 포지션에 있는 와이드한 위치에 존재한 선수들한테밖에 공을 주는 상황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좁혀놓고도 볼이 이 가운데를 통해 갖고 상대가 또 좁혀지면 침투해서 볼이 들어간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상대가 부셔져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 중앙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센터백들이 계속 여기밖에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내내 단조로운 플레이로 전반전에 유효슈팅도 안 나왔던 것들이 아마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좀 문제도 좀 나오지 않았나. 선택지가 너무 뻔하다 보니까 상대도 거기에 대응을 하기도 쉬워지고 네, 맞습니다. 수비를 포지셔닝 잡기도 쉬워지고 네. 그런 문제점들이 후방에서도 전방에서도 같이 좀 발생을 했었네요. 네. 토트넘이 일부 팬분들께서 낭만 있는 축구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정도로 정말 우직하게 이 쇼패스 빌드업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상대 팀들도 토트넘의 특징에 카운터 전술을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 제가 토트넘 다음 상대라면은 오늘 브라이튼이 토트넘을 상대했던 방식을 무조건 참고할 것 같거든요. 이제 토트넘도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무언가 변화를 줄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이 전술을 바꿔서 또 갖고 갈지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지 않아도 재미있는 프리미어리그 조금 더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에는 정영환 코치님 그리고 김민구 해설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